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으로 탭을 하는 거예요, 몸으로. 여러분들이 아는 연주자 중에 가만히 연주를 하는 사람은 없죠. 모든 연주자들이 다 몸을 움직이면서 연주를 해요. 몸을 움직이면서 연주하는 이유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고, 몸으로 리듬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게 다 손에서도 표현이 되는 거고, 듣기에도 더 좋고요. 부가적으로 보는 사람도 조금 더 즐겁게 되겠죠. 발로 탭을 하지만 발로도 탭을 하고 몸으로도 항상 상체를 많이 쓰는 연습을 하세요. 리듬을 칠때 손으로만 절대 치는 게 아니에요. 몸이 항상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무리 쉬운 연습을 하더라도. 자, 그래서 제가 E9 코드를 잡고 16비트 리듬을 칠 텐데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그럼 제가 지금 4개의 16분 음표 중에 첫 번째 음만 치고 있죠. 자, 이번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.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음만 치게 된 거죠. 4개의 16분 음표 중에 처음에는 지금 첫 번째 음표만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음표만 쳤어요. 그 다음 세 번째, 네 번째 음표도 한번 쳐볼게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마지막으로 네 번째. 그렇죠? 제가 탭을 하면서 일부러 몸을 이용해서 탭을 하면서 같이 칠수 있도록 노력을 했죠. 이게 처음 하는 분들은 제가 가르쳐 보면은 좀 처음에 리듬이 어색한 분들은 이게 탭을 하다 보면 꼬이게 돼요.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두 번을 칠때 자꾸 탭을 이렇게 몸이 자기가 칠때 자기도 모르게 탭을 하고 몸이 가게 되거든요. 근데 그러지 않고 몸은 꾸준히 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오른손으로 리듬을 표현을 하는 거죠.